자, 새누리당하고 선진당하고 합당했어요. 아, 이것도 사실 큰 사건인데. 자, 이게 새누리, 이번에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가 5로 할게요. 대움이 된다. 자, 옳습니까? 예. 도움이 된다. 도움이 안 된다. X. 자, 하나, 둘, 셋. 다 도움이 된다네요. 네. 우리, 제일 그래도 진보 쪽에 가까운 우리 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. 일단 합당은 해서 뭔가 충청 쪽에 민심을 가라앉히고 사실 세종시 쪽에 있으면서 박근혜 후보가 열심히 마음을 찾는데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볼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문제는 이게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도움이 되는 세가 유지가 될 것이냐인데 이미 오늘 오후에 후폭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다독여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세를 규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. 전략적으로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봅니다. 오늘 오후 폭풍은 뭡니까? 그 몇몇 의원들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시도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, 여기 통합할 수 없어서 탈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근찬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나가니까 아직도 공당의 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모으거나 하는 것에서 서툰 모습을 보여서 좀 서둘지 네.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네요. 우리 뭐 지역 그 당이 합류하는데 이제 사실은 선진통일당 이전부터 지금 내부에 소송까지 걸어놓고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합류를 한 건데요. 선진통일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. 4명 현역 의원이 있다가 1명 먼저 이명수 의원 먼저 가고 4명 남은 상태에서 더구나 교섭단체도 아닌데다가 4석까지는 정당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. 더구나 대선 국면까지 와 있고 현재는 4석이더라도 차기에 조금 뭔가 일어날 비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요. 저는 뭐 이렇게 합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집니다. 다만 그게 효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들었던 이유는 충청권에 관해 조금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. 그러나 일부에서 논의하는 무슨 보수 대연합이니 이래가지고 연합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. 기본적으로 1% 내외를 넘나드는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런 정도 지지가 더구나 대선 선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0. 몇 왔다 갔다 할 정도일 겁니다. 그래서 이미 선진통일당이 뒷받침해질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은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뭐 득이 될 것은 없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자. 저도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뭐 득은 되겠지만 왜 어떤 의미에서 충청권에 있어서 특히 지금 선진통일당 의원들이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새누리당의 취약지구입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활동을 해주고 뭐 대선 국면에서 열심히 뛰어주면 득표에 조금 도움은 되겠죠.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는 대선이 굉장히 박빙의 승부일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결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 합당으로서의 이익을 보는 것은 선진통일당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. 해요. 가장 이건, 비쌀 때 팔았죠. 그렇죠. 오히려 지금 아주 뭐 좋은 말씀에 적시에 가장 비쌀 때 네, 어차피 주가가 제일 높을 때거든요. 지금이 아니면 선진통일당은 어차피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선진통일당에는 훨씬 더큰 이익이다. 뭐 남는 장사로 보면은 새누리당보다는 지금 선진통일당에 저는 더 무기를 두고 싶습니다. 이인재 대표 대단하십니다. 충청도가 대단합니다. 그거. 액면으로는 지금 보면은 선진통일당이 좀 많이 남긴 듯 합니다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효과는 새누리당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.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선이 보면은 항상 분열되는 쪽이 지고 뭉치는 쪽이 이겼어요. 네. 항상 그렇죠. 네, 그 다음에 또 87년 이른바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충청을 잡은 사람이 이겼습니다. 그리고 충청 북도에서 1등으로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데 바로 이겨요. 이게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여론조사는 과학이죠. 선거도 과학인 것 같죠. 선거는 과학 더하기 과학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심리적 이른바 사실 부동에 있는 사실 붕떠 있는 그런 심리들에게 아 박근혜 쪽으로 뭐 새가 좀 모이는가 보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게 됐을 경우 아까 액면 선진통일당이 남긴 것 그 이상의 것을 사실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밑으로는 좀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합당을 했죠. 당연히 그러니까 합당을 했죠. 돈도 아낄 게 그냥 네. 충청 북도에서만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요? 이번 경우에는 PK가 움직이기 때문에 충청 북도 지역은요 네. 현재 현역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요. 예, 네. 그건 알고 있습니다. 하여튼 네. 충청 북도가 이 남한의 최고 중심에다가 네. 거기서 투표 1등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충청북도 중원군이
우리 중심이거든요. 그 중원군에서 네. 이긴 사람 꼭 이깁니다. 그죠? 중원군에서 이긴 사람. 그런데 약간 조금 그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충북은 현재 그래서 조금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쪽이 있고요. 옥천도 또 그 지역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충북을 샘플로 해서 지금 대표로 한 지역만 하자라고 하잖아요. 뭐 그래 진지하게 받았습니다. 장난을 충청북도가 또 항일 애국지사 가장 많은 동네예요. 충청북도가 중요한 네. 이유가 충북은 원래 사실 뭐 선진통일당하고 큰 관련이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충청이 중요한 이유가 이번 선거가 지금 PK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옛날처럼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충청권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충청북도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좀 그 자손들을 존경하며 살아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애국지사가 너무 막 그래서 우리 박 부장님 혹시 아 저는 북도 아닙니다. 예. 저도 100개 쪽은 맞습니다. 100개 쪽은.